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자, 하기로. 자, 캐릭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 생성. 자, 흑기사, 흑마법사, 요정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흑마법사 같은 경우 예전에 오리진 때 시작했을 때는 오리진 때 정말 사기 캐릭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저들은 지금 흑마법사 나 요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스 키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스 키 세팅은, 자, 여기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면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도구가 뜹니다. 이거를 드래그해서 밑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방향키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여기다가 설정을 하려 그러면, 자, 가상키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자, 가상키를 여기다 만약에 기본 공격을 스페이스바로 지정을 하면, 자, 스페이스바 지정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서 보면, 자, 일단 뭐 몹이 보일 텐데, 자, 몹이, 자, 일단 방향키는 설정이 된지 안 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키는 지금 움직이는 거 잘 보이시죠? 아마 이게 스페이스바로 기본 공격이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볼륨 설정, 그리고 여기 화면 보이시면 진동이라고 있는데 진동하시면 이게 몸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창에서든 제일 상단에 나오게 하려면 여기 화면 설정 옆에 요거를 클릭하시면 화면 무조건 인터넷이든 뭐든 간에,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갖고 지금 뒤에가 있죠? 근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자, 이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돌려버리면 인터넷은 절대 안 올라옵니다. 오케이? 자, 요거까지. 그리고 설정법이 있는데 설정은 고급 설정, 자,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자, 스피드 모드와 호흡 모드가 있는데 스피드 모드는 좀 약간 버벅거리거나 좀 약간 심할 경우 이렇게 하고 스피드 모드로 전환하면 훨씬 더 스피드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호환 모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호환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스피드 모드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마우스, 이제 창 밖으로 안 나게 한 건, 여기 마우스 표시 보이죠? 여기 딱 하면 마우스가 앱플레이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 그리고 이게 녹화 기능은 있는데 녹화 기능은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녹스 사용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유저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거, 자, 쿠폰을 어디다가 등록을 하나요? 자, 보상 클릭하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보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보상 클릭하시고요. 여기 누적 로그인 쭉 내리시면 여기 쿠폰 입력한 데 보이시죠? 여기다가 쿠폰 있으시면 쿠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캐릭터 선택 화면 나가는 방법, 설정은 어디 있나요? 자, 여기 화면을, 자, 왼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여기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화질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선택, 그리고 서버 선택이 있습니다. 자, 저는 캐릭터 선택. 자, 무과금 유저들이 정말 플레이할 수 있을까요? 자, 무과금 유저들이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뭐든지 다 하시면 됩니다.
경험치 던전, 그리고 여기 동굴, 골드 던전. 아덴이 솔직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요런 것들을 클리어 하게 되면 아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무언가가 이루어지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장비 세팅은 어떻게 하나요? 장비 세팅은 초반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랩업만 하고 주구장창 달리면 정말 게임이 재미없습니다. 근데 인던도 들어가고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합성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게임이 재밌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던전을 클릭하시면 여기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데가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을 일단 이지 하드가 있는데 하드부터 시작을 해서 깨세요. 그리고 헬, 그리고 헬을 깨시고 헬로 이제 계속 깨시는 거죠. 그러면 에픽 아이템들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에픽 아이템 갖다가 합성을 하시고 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에픽 아이템, 또 하드, 헬, 도전, 또 얼음 성체도 마찬가지로 하드, 헬, 도전을 해서 에픽 아이템이 쌓이면 어떻게 하냐, 일단 여기 합성이라고 있어요. 합성. 자, 그리고 장비 합성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합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템이 없어요. 이 캐릭에는 템이 없는데 여기서 똑같은 아이템끼리 합성이 됩니다. 합성이 되면 일단 에픽에서 뭐 색깔이 좀 약하신 변화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전투력이 조금씩 상승하게 됩니다. 자, 뽑기. 자, 뽑기 이거 하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하지 말라는 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초반에 인던을 딱 천천히 천천히 단계 스텝을 밟다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던전 돌다 보면 에픽 아이템이 많이 쏟아져요. 그걸 합성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아이템이 되겠는데 이걸 굳이 뽑을 필요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장비 세팅 됐어요. 저 어디냐? 마우스 여기 있다. 어우씨, 마우스가 안 보이네.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게 빨간색 보이죠? 에픽 빨간색 다음에 요거예요. 이거 파란색이라 그래야 되나? 파란색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장비 세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계속 합성을 했거든요. 합성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성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저 어제 법사 키우고 이걸로 전향한 겁니다. 저 레벨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랩업하죠? 자, 일단 여기 좌측에 보시면 여기 퀘스트하는 목록이 보입니다. 퀘스트 목록 보시죠? 자, 이것들을 진행을 하고 정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벤트를 클릭하세요. 이벤트를 클릭하시고 여기 시련의 땅, 필수 과제, 이런 경험치 주는 곳이 있어요. 길드 훈련, 요런 것들을 클리어하시면 좀 더 빠르게 랩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랩업이 막혔다고 해서 그대로 멈춰 있지 말고 뭐든지 하나씩 클리어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한의 탑 6층까지가 있는데 6층까지 클리어 됐고 또 이제 7층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러드 캐스트, 악마의 광장, 그리고 길드 전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마티온도 있고, 하마티온 같은 경우는 결투해서 뭐 보스를 잡고 막타를 치면 좀 더 혜택을 얻고 요런 식이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무수히 많이 할 수 있는 것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얼마 랩업 하지도 않고 아시고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지루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얘기했듯이 던전부터 도전을 하시고 그리고 장비를 합성을 해서 장비를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하시면 아마 성취감도 느끼고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뮤 오리진 2와 뮤 오리진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신비한 섬의 맵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비스라는 곳이 존재를 합니다. 정말 MMORPG 게임의 아마 역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MMORPG 역사.
아, 그건 아니고 모바일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비스라는 공간이 출현을 하는데 그 어비스란 뭐냐? 각 서버가 분할이 됐어요. 1서버부터 26서버까지 분할이 됐는데 그 서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서버로 이렇게 모여서 전투도 하고 커뮤니티도 즐기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 1서버에다가 만약에 하기라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을 했는데 10서버에서 하기라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왜? 한 공간에서 다시 모여야 되니까. 각 서버는 분할이 되어 있지만 진짜 메인 전투장은 어비스라는 곳이에요. 정말 색다르죠? 제가 예전부터 이런 모바일 게임이 나왔으면 라는 생각을 했는데 뮤 오리지진 2 2.0 버전은 정말 새로움을 정말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모바일 게임 나온 것 중에 제가 몇 안 되는 게임 중에 진짜 칭찬이라는 걸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가 정말 어떻게 잘 운영이 될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야지 이 게임을 토대로 좀 더 나은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기님, 경매장은 어떻게 되나요? 자, 현재 경매장은 오픈이 안 됐어요. 오리진 때는 경매장이란 시스템이 오픈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경매장 시스템이 없는데 추후 오픈 예정이라고 써 있죠. 아마 추후 오픈이 될 거예요. 오픈이 되면 거래가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일단 뭐 무과금, 과금 유저들도 있고 모두 이렇게 또 나누면서 좀 더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1대1 거래가 제일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일단 거래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는 것도 솔직히 지금 현재 이 어비스라는 공간을 또 열었는데 서버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뮤 오리진 2 역시 진짜 뭔가 보여주기 위해 진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유저들한테 진짜 최선을 다하는 뮤 오리진 2 웹진 우리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 하기님 스킬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킬이요?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거 올리세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이 머니가 모질라서 이게 재미라고 하나? 하여튼 이게 머니가 모질라서 스킬을 올릴까 말까 계속 고민했거든요. 그냥 다 올리세요. 올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씩 클릭을 해서 올리시다 보면 좀 더 효과가 나은 스킬이 나오고요. 아마 공격력도 올라가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냥 빠르게 그냥 다 올리시고요. 이거 뭐 1이랑 2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 2가 1번 1은 1 같은 경우는 제일 메인으로 쓴 스킬이다. 그럼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2는 이게 서브 형식의 스킬인 것 같아요. 서브. 내가 이제 버프를 받고 그리고 좀 약간 스킬을 좀 덜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뒤로 빼주시고 메인 스킬을 앞으로 빼놓으신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레버분 이렇게 하고 여기 레벨업 클릭을 하셨고 여기서 띠딕 자 누르시면 자 레벨업을 이렇게 하죠. 자, 처음에는 빠른 레벨업이 없어요. 좀 나중에 생기니까 왜 나는 빠른 레벨업 없지? 이거 짜증나서 못하겠어. 그러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빠른 레벨업을 클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레버업이나 하세요. 레버업 그리고 장비 업그레이드 천천히 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객님 저기 그 인벤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티팩을 이용해서 다 추출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추출해요. 이게 합성이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을 제외하고 전부 다 추출하거든요. 좀 약간 합성이 될 것 같은 것들 좀 이렇게 빼놓고 추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일단 저는 에픽 아이템을 좀 이렇게 남겨놓고요. 일단 이런 종류, 비슷한 종류가 3개가 모이면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비슷한 종류 3개가 모이면 또 하나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고 저는 업그레이드를 이제 할 거를 준비해 놓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 거를 굳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분해하시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되게 흔한 거지만 되게 실수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도 실수했던 부분인데, 당연히 이 게임은 뭐가 되겠다? 경매장 시스템 외에는 당연히 없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경매장 시스템이 빨리 오픈해서 우리 유저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요구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빼먹었는데, 그게 뭐냐? 거래 시스템이에요. 개인 거래. 개인 거래가 되는데, 일단 거래가 되는 아이템들에 한해서 전부 다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비밀 캐릭터를 어제 키웠어. 120레벨부터 거래가 되거든요. 자, 120레벨부터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에 캐릭터의 거래 신청을 하고요. 그럼 거래창이 떠요. 이렇게 거래 목록에 거래가 되는 거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가 되셨어요. 거래는 어떻게 하냐. 자, 요거를 하나 클릭해서 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잠금을 누르세요. 잠금을 누르고 여기서도 잠금을 눌러줘요. 잠금을 양옆에서 잠금을 눌러주면 거래를 하시면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와, 이 중요한 부분을 내가 놓쳤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우리 여러분들, 무과금 유저분들은 정말 이거를 해서 좀 더 템을 빨리 장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 자, 뮤 오리진의 꿀팁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을 클릭하시고요. 보상을 클릭하시고, 뭐 이거 접속 보상은 뭐 다들 아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 매일 할인이라고 있어요. 매일 할인. 자, 여기 클릭하시면 매일 축복의 보석을 획득 가능합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매일마다 축복의 보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무과금 유저들 장비 어떻게 받치나요? 정말 꿀팁. 자, 지금 현재 나와있는 장비 중에서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6티어 장비? 그것도 좋기야 좋지만 7티어 장비? 어린 반풀어치도 없어 막 이래? 정말 좋은 장비네. 제가 봤을 때,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칼리마 하드를 가면 요걸 줘요. 장비를 어떤 걸 주냐면요, 일단 제가 이거를 하나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장비를 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레무라의 운둔함 낙담 방어 그레이트 드래곤 부츠입니다. 자, 이거를 일단 갖고 있는데, 제가 6티어 거를 만들었거든요. 자, 옵션체 보이세요? 와, 대박이죠? 전투력이 1616이에요. 그리고 방어력 보세요. 엑셀런트 옵션 딱 보면, 야, 엑슬런트 저항이 플러스 2.5, 2.5가 뜨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이게 세트 옵션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두 개 착용하면 1200, 피가 1200이고요. 피의 저항 900, 방어력 180, 생명력 증가 3%가 돼요. 다섯 개가 착용되면. 그리고 재미난 사실을 한번 보죠. 7티어 장비랑 이거랑 비교를 하면요, 일단 이게 5티어짜리잖아요. 5티어. 자, 이거는 뚜껑이고요. 자, 보세요. 방어력 증가 3.9, 엑설런트부터 시작해서 방어력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우리 그 랭커 중에 이제 전투력 좋은 애들 랭커 이렇게 하고, 캐릭을 보면, 뚜껑을 보면, 자, 이 사람은 8티어야. 8티어인데 전투력 2100밖에 안 나. 내 거는 1790인데. 그리고 엑설런트 방어 효과도 별로 그닥 좋진 않아. 이 사람은 옵션 40개에다가 강화 10강 했잖아. 근데 내가 훨씬 더 좋아, 장비는. 저게 만약에 7티어, 만약에 합성을 오지게에서 막 6티어, 7티어까지 가봐. 그럼 더 효과는 더 장난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 가시면 됩니다. 자, 이 장비를 얻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자, 파티 클릭하시고 칼리마
하드 240렙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빨리 240렙 찍고 칼리마 하드를 가서 마지막 보스 얘가 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재미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투력이 제가 55,276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어비스라는 공간에 가서 이런 갈증인 고구마님 177,874 이분을 만약에 필드에서 만났어. 만약에 싸우게 됐어. 어떻게 될까요? 순삭입니다. 옆에만 지나가도 이 사람이 그냥 무기 살짝 휘둘렀는데 기스가 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뒤집니다. 요 정도 차이에요. 체감할 수 있겠나요?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 지금 나랑 두 배인 지금 5만대니까 뭐 10만대의 전투력을 보유한 사람과 만났어. 그 10만대 전투력이 보유한 사람과 우리 한 100명, 50명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한테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휠랜드 한 번만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냥 어차피 그냥 즐길 거 그냥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전투력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전투력을 갈 거면 이 사람과 15,000 정도 차이 나면 그래도 해볼 만은 해요. 근데 2만 이상 15,000 이상 차이가 나면 전투 안 돼요. 전투 아예 안 돼. 내가 해봐서 느끼는 거예요. 15,000 이상은 되게 갭이 크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거기 때문에 절대 들이대서도 안 되고 들이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나 죽여주세요 라고 그냥 외치는 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기가 283렙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이 게임을 하면서 정말 재미난 부분도 있었고 재미없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는데 항상 저녁 8시만 되면 우리 뭐하죠? 우리 뭐하죠? 길드의 모닥불 키즈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진짜 군대 갔다 오시면서 다들 느낄 거예요. 저녁 점호 받는 느낌이었어. 저녁 점호 우리의 결이 막 그래서 외치면서 진짜 저녁 점호 받는 느낌이었는데 와 정말 이 시간 이 게임을 즐기는 시간만큼은 정말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고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벌써 한 거의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방송한지 빠르게 갔네요. 그리고 아직 어비스라는 존재는 오픈이 안 됐고요. 조금 아쉬운 것 같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저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뭐 장비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신 분들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어비스라는 곳이 열리고 나서 하긴이 저 세트템 지금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 다음은 아마 그 상위 버전 세트템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이게 에픽밖에 안 되잖아. 레전드란 장비가 있는데 그 레전드란 장비를 못 입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레전드란 장비를 뭐 상위 던전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극악으로 드랍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레전드 세트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6티어 7티어 뭐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냥 게임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게임을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283렙 되고 또 어느 순간 또 나도 모르게 전투력도 이렇게 올라가요. 난 무과금이잖아. V0. V0 보시죠? V0이면 무과금이에요. 뭐 과금 유저들도 되게 많은데 솔직히 저는 과금하신다고 하신다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무슨 말? 뭐 이렇게 랭커들이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212,534 이 사람하고 전투력이 한 만 정도 차이 나면 솔직히 과금할 만해요. 내가 이길 수도 있거든 이 갈증인 고구마. 근데 전투력이 만 이상 차이 나면 이길 확률이 적어요.
거의 못 이겨. 2만 정도 차이 나면 스팀이면 다이에요. 몇 번 안 때렸는데 내가 죽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1등이 안 날 거면, 1등 못 할 거면, 1등이나 갭 차이가 안 날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과금. 과금 뭐하러 해. 그냥 즐길 수 있는 맥시멈 과금이 V5인 것 같아요. V5 던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과금을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바예요. 그리고 이 게임이 완성도가 솔직히 높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게임 자체는 잘 만들었어. 근데 좀 약간 부분이 우리 유저들한테 왜 얘네들은 운영을 이렇게 하지? 라는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얘네들은 어비스라는 공간을 만들면서 그냥 그 한 개의 서버에 그냥 우리 여러분들 그냥 다 넣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씩 그냥 열린 거야. 그 분할된 서버가 그냥 하나씩 연 거야. 근데 솔직히 얘네 게임회사 측에서는 신서버를 오픈하지 않은 거야. 결론적으로 그냥 분할한 거 그냥 열어놓은 거야. 그냥 맥시멈 100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S100까지.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사 측은 잘못은 없는데 우리가 게임사의 생각을 못 읽은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즐기세요. 지금 현재 즐기시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신서버가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신서버, 신규 캐릭터, 그리고 어비스까지 총 3개가 아마 7월 안에 무조건 열릴 것 같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게임 재미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S1부터 시작해서 S54, 추후 뭐 S70, 뭐 이렇게 더 넓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서버가 계속 열리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는 S라는 서버에서 그냥 분할이 된 곳이기 때문에 이게 서버가 신서버가 오픈했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분할된 곳이 하나 더 열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1에서 학이라는 캐릭을 만들면 S54에는 당연히 학이라는 캐릭을 생성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자, 이 모든 분할된 서버에 있는 사람들이 어비스란 이 한 공간에 모여서 커뮤니티 즐기고 전투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비스입니다. S1부터 시작해서 S70까지가 있다 그러면 S70까지 모두 이 항공관에서 모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 오리진 2 쌀잔. 자,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어비스라는 곳이 6월 말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저분들 되게 환호하고 있죠. 와, 진짜 재밌다. 와, 정말 내가 뮤 오리진 2 선택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6월, 7월, 8월은 어떻게 보면 정말 꿀같은 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고 대학생들 방학, 그리고 직장인분들 휴가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분들 좀 약간 쉬는 타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성수기라고도 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마 뉴 오리진 2 측에서는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가 될 것 같냐? 첫 번째로는 신규 캐릭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 서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뭐 S1부터 시작해서 S570까지 열렸다 하면 제가 얘기했죠. 통틀어 S서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버가 나올까? R서버, 뭐 MU서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가 하나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